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신축년 들어서 가지고 우리 오늘 답디 뽑기요. 닭. 29닭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가 두 개가 딱안 좋은 게딱 걸렸어. 응? 그래서 이 양반들은 올해 결혼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홉수 여러분들 힘을 조금 내시고요. 올해는 내가 참을 인자를 세개 말고 다섯 개. 다섯 개를 마음에 꼭 새기세요. 정말 답답하시잖아? 그러면 참을 인자를 핸드폰에다가 하나 딱 써가지고 항상 봐.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우리 마흔에도 한 살. 이 양반들은 올해, 내가 무속적인 얘기 잠깐 할게. 네, 하셔도 돼요. 이 양반들은 올해 이제 신의 기운이 조금 많이 드는 해야. 선생님 네 같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상갓집 조심하셔야 되고, 잔치 음식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올해 이동 변동 혹시라도 마음 먹고 계신다. 좀 참았다가 43살이나 돼서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으시면 안 돼, 이 양반들은.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퇴사를 한다든지, 내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하신다든지, 이거는 조금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41살 하나 더 있다. 1월달 조심해야 돼. 음력 1월달.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달이야. 왜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대가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지?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어찌됐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조금. 그렇지. 내일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에 휩쓸려서라도 걔가 잘려야 되는데 내가 잘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월달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53세 우리 닭띠 여러분들. 길문이 열렸다 소리 나와. 아, 뭔가 잘될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막 신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기운만 가지고 덥석 덤벼선 절대 안 되지. 그거는 내 기운은 그렇게 돌아요. 좋은, 삼재치고 좋은 기운이 정말 많이 도셔요. 그런데 이 양반들 올 수전에 건강 조심합시다. 건강. 응? 건강. 다. 금전 아무리 많아도 뭐 하겠습니까? 건강으로 다치면 내가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내 주식이 10억 오르면 뭐할 거야? 그지? 돈은 못 쓰잖아요. 편하게는 누워있겠지. 근데 누워있으면서 속 쓰리잖아. 올해는 건강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반기에 들어서가지고 이 양반들이 상반기에 아유, 별탈 없다, 별탈 없다 그러는데 별탈 없지 않고요. 7월달 조심하시기 바래요. 음력이죠. 네. 우리 65세 닭띠 여러분들. 상반기 운세입니다. 2월달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음력으로 2월입니다. 이때는 내가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칠 운이 있다는 거야. 2월이. 나가는 삼재에 뭐잘 나가겠지라고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잘 나가시면 더 좋죠. 그런데 음력 2월이 나한테는 최악의 달이 될 거야. 그러니까는 앞도 뒤도 돌아도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2월달에는 항상 내 건강 조심하시고요. 바다 건너 가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축년에 들어서서 나가는 삼재입니다.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물론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닭띠 여러분들 힘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달은 조심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화신당 초록신년입니다. 잠깐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